내 아버지께서 모지른 꿈이 이젠 내 꿈이다. 난 한나라 속박에서 고통받는 옛 조선의 유민들을 구하고 잃어버린 땅을 되찾을 것이다. 그것이 내가 다시 부여로 돌아가는 이유다. 마리아, 협보야, 오이야, 나와 함께 가겠느냐? 예, 형님! 예, 소리 좋았네.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최고 시청률 51.9% 기록했던 많은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입니다. 주몽의 한 대목 듣고 오셨어요. 송일국 씨가 마지막에 나와 함께 가겠느냐 라고 물으셨는데 다들 함께 가실 거죠.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로 돌아온 의리의 남자 송일국 씨를 오늘 초대석 코너 이맛에 산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중한 음악이 깔리는 가운데 인사를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오신다고 해서 좀 기대가 많으십니다. 현보름님이 주몽왕자님 왕자님 오신다길래 일찍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셨고, 이영희님은 야 송일국 배우님 지난달에 라디오스타 나오신 거 봤는데 오늘 허지웅 쇼에 나오시고 너무너무 반가워요. 드라마에 영화에 뮤지컬까지 대단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또 이 얘기 뭐 이따가 많이 나눠볼 거고요. 하승욱님은 송일국님 정말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얼굴은 정말 하나도 안 변하시고 여전히 정감각에 잘생기셨어요. 정감각에? 근데 이게 제가 방금 이제 스튜디오에서 인사를 딱 나누는데 정말 잘생기셨어요. 아, 네? 강렬합니다. 뭔가 이 아 장군이 미남이면 이렇게 생각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아유 과찬이십니다. 아유 진짜 그런 느낌이 확 들었어요. 제가 빈말을 잘 못합니다. 아 좋은 친님께서 2010년도 드라마 신이라 불리운 사나이 한채영 씨와 월미도에 촬영 오셨을 때 봤어요. 아, 네. 그때 너무 멋있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아내 눈이 빠지는 줄 알았는데 하면서 항상 응원한다고도 보내주셨고요. 아, 김선호님은 작년 8월에 용평 리조트에서 3등이더라고 같이 계신 거 봤어요. 바랑산 정상에서 바람이 많이 불고 쌀쌀했는데 이 키 큰 아이들 3명이 지나가더라고요. 어디서 많이 봤다 싶었는데 대한이 민국이 만세였어요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아, 네. 어때 가셨어요? 자주 갑니다. 제가 워낙 스키를 좋아해서. 네. 그럼 맞네요. 선호님이 보시기에. 아, 이정숙님은 대한민국 만세 아빠 송일국님 어서오세요. 일국님은 진정한 애국자이십니다 라고 또 부끄럽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송일국씨 라디오에서 이렇게 뵙는데 라디오 출연 거의 안 하시지 않나요? 제가 생방송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생방송 울렁증? 예, 제가 신인 때 생방 나갔다가 라디오는 아니었는데 그때 큰 실수를 해가지고 그 뒤로 심장이 벌렁벌렁 거려가지고. 어떤 실수를 하셨어요? 왜 아침에 보면 왜 뭐 불의의술도 없이 뭐 그런 거 많았잖아요. 요즘은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낮 시간대. 근데 그때 이제 원래 준비된 멘트가 있는데 그 전날 열심히 외운 거죠. 근데 외웠다고 그걸 안 들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앵커분이 자 이번에 송일국 씨 어디 다녀오셨다고요? 네 얘기 좀 해주시오. 그런데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 원고가 그 앵커분한테 있었어요. 제 원고가 그냥 그걸 읽으셨어요. 앵커분이 한마디도 못하고. 그러고 나가지고 이 생방송 울렁증이 생겨서 정말 연기하는 데까지 지장을 받아서 진짜 몇 년 정말 고생했어요. 극복하느라고 진짜 힘들었어요 그때. 근데 사실 방송은 무리 없이 나간 거라서 아마도 그 책임감 때문에 약간 자존심 상해서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실수했다. 그 부담이 하면 안 되는 실수잖아요. 더군다나 방송인데. 그래서 그게 연기에까지 미쳐가지고. 어이구. 선배 우리 저기 연기자분한테 야 너는 연기 장애인이야라는 소리까지 들었었어요. 연기에 이제 큰 어떤 무리를 느낀다.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소리까지 들었을 정도로. 아이고, 야, 이 참 큰일 났었는데 오늘 이렇게 나오신 거 보니까 극복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나오셨고요. 극복하려고 나왔습니다. 아이고,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애지중지 뉴스의 손희애 씨랑 오랫동안 알고 지내신 사이라고. 네.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아, 청산리 역사 대장정이라고요. 청산리 역사 대장정? 네, 네. 그래서 저기 중국 항일 유적지 그다음에 예. 백두산 예. 그다음에 고구려 유적지를 돌아보는 10박 11일 동안 예. 거기에 학생으로 저는 인솔자로 아, 손예 씨는 학생이었고. 네, 그때 학생 대장이었어요. 그리고 너무 열심히 잘 해줬어요. 학생 대장이요? 네. 학생 대장 너무 웃기는데. 학생 대장이었구나. 그때도 막 선발 학생들이 뽑는 그 건데 아~ 예, 예, 예. 그때 대장으로 뽑혔어요. 그리고 너무 책임감 있게 잘 해주고 아~ 갔다 와서도 그 중심이 돼서 아이들 아~ 이렇게 아~ 늘 모이고 예. 하고 그런 거 보니까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아.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그럼 그게 몇 년 된 거예요? 지금? 그게 저희 아이들 태어나던 해니까 2012년. 아 대박. 아이들 태어나던 해. 네. 아 현 씨가 그러니까 그 대학생들의 두목이었군요. 아 딱 어울리지 두목. 아 그랬군요. 아 그때 딱 첫인상이 어땠어요? 그 나중에 통솔 잘하고 이런 건 알았는데. 되게 똘망똘망했죠. 똘망똘망했다. 네. 똑같구나. 그때 기억나요. 자기 방송하고 싶다고. 아 그랬어요? 너무 기특해요. 그래서 이렇게 아, 하고 있는 거 보면. 야망까지 많은. 네. 야망이 많은 두목. 앞으로 야두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야 저럴 수가. 아무튼 아, 송일국 씨가 이 희애 씨가 오작교 역할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나와주신 건데 이 야 아까도 또 그 생방 울렁증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나와주신 거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진짜 뭐 아무런 부담 가지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 네. 아, 사실 송일국 씨 하면은 제 주변에서 그런 얘기 왕왕 듣는데 홍철이한테도 그 얘기 들었었거든요. 노홍철 씨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챙기신다고. 아니에요. 이거 많이 들었는데 또 그 김종민 씨랑 종민이랑도 지금 제가 방송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선을 넘는 녀석들 여기에 출연했었을 때 김종민 씨 생일이어가지고 막 생일 막 챙겨주고 막 그랬다고. 아니에요. 같은 출연자들 이렇게 잘 모르니까 검색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마침 그날이 생일이어서 이렇게 한 거지. 처음 만났는데? 아니 그냥 그러니까 한 거지. 저 그렇게 잘 챙기는 사람 아니에요. 대박. 저 이틀 전에 생일이었어요. 이틀 전에 생일이었어요. 지금 받겠습니다. 예, 쿠폰으로 보내주세요. 제 번호는 010.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공연 중이어가지고. 예. 아니에요. 농담. 죄송합니다. 농담이에요. 아 진짜 주변 분들 많이 챙기시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 막 내가 뭔가를 소문내고 싶다 이런 거는 소문 안 나고 이렇게 아유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닌데 라는 게 소문 나는 것 같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앞서서 주몽 대사를 잠깐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하, 옛날 생각 많이 나네요. 옛날 생각 많이 나요? 왜? 근데 한숨이 더 커요. 왜? 주몽 때 힘들었어요? 힘들죠. 사극하면 힘들죠. 아 힘들구나. 예. 100% 야외 촬영이라 그런가? 아닌데. 그런 것도 있고 다 지방에서 되고 사실은 주몽 안 하려고 도망갔었어요. 워낙 사극이 힘드니까. 그 직전이 해신이라고. 맞아요. 그거 아유, 촬영을 진짜. 완도에서 했는데 진짜 재밌어요. 왔다 갔다 이동 시간도 길뿐더러 매일 밤새고 촬영하고 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사극 안 한다고 사실 도망갔었어요. 근데 이게 또 할 운명이 되다 보니까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왜냐면 그러니까요. 주몽 덕분에 사실 지금 아내도 만나게 됐고 아내 덕분에 또 이렇게 대한민국만세도 제 곁으로 오게 된 거니까. 주몽 처음에는 그렇게 도망갔다가 어떻게 다시 하게 된 거예요? 사실 미국으로 가족들하고 여행 갔었어요. 안 하려고. 안 하려고? 전화기 다 꺼두라고 막 하고. 대박. 근데 그게 어머니가 잠깐 통화할 일이 있어서 통화를 하는 사이에 마침 전화가 어머니한테 온 거예요. 어머니한테? 네. 어머니가 통화를 하시더니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방으로. 그러면서 한참을 이 작품에 대한 그 의의와 네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근데 하길 잘했죠. 왜냐하면 또 뭐 저한테도 굉장히 그 어떤 의미 있는 작품이지만 그 당시 아까도 이제 희해하고 다녀온 게 청산리 역사 대장정이잖아요. 예. 어떤 중국에서 어떤 역사 문제 예. 예, 그런 문제 때문에라도 사실 주몽을 통해서 사실 고대사에 잘 몰랐잖아요 국민들이. 근데 그 작품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 고대사 특히나 고구려 역사 사실 고구려는 우리의 자존심이잖아요. 영문 이름이 코리아잖아요. 그 코리아가 고구려에서 온 거잖아요. 예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국민들한테 각인시키는 그런 큰 계기가 됐던 작품.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저를 설득하셨고 제가 예, 이건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오자마자 하겠습니다. 근데 덕분에 안 한다고 도망갔던 덕분에 출연료가 좀 많이 올랐어요. 아,
아까 해신도 말씀하셨는데 해신이 있었고 주몽이 있었고 장영실도 있었고 사극을 잘하시고 사극을 하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사극에 대한 노하우 같은 게 좀 있으신 건가요? 본인은 싫어요. 그게 사극이 사실 제가 연기를 잘해서라기보다는 체력이 좋아서. 체력이? 네. 체력이 생명이에요? 네. 왜냐하면 일단 이동거리가 많고 그 다음에 준비한 이게 현대문하고 다르게 사극은 준비 시간이 길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분장하고 뭐 하고 그러니까 촬영 시간도 길고 그러니까 저 특히나 그 사극 옛날 주몽하고 해신하고 그럴 땐 거의 매일 밤 많이 자야 뭐 2시간 3시간 이렇게 차고 바로 또 나와서 분장해야 되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체력이 바탕이 안 되면 이게 좀 힘든 상황이 많이 벌어지죠. 근데 저는 워낙에 남는 건 연기를 못해도 체력이 좋으니까 아이고. 그래서 이제 피디님들이 저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게 또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왜냐면 모두 스케줄 다 소화하니까 예, 그래서 이게 성공의 발판이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준비하고 촬영하고 또 대기시간 길고 이러니까 너무 체력적으로 힘든데 네. 그게 좀 이제 본인에게 또 수월했다 그렇죠 왜냐면 다 모두 스케줄 다 소화할 수 있었으니까 아무리 그래도 주연 롤을 연기 못하는 사람에게 캐스팅하는 바보 보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최은래님께서 우리 엄마가 저희 엄마가 가장 기억 남는 뮤지컬이 브로드웨이 42번가래요. 그걸 너무 그 아련하게 이야기를 하셔서 늘 신경이 쓰였는데 이번에 한다는 말에 바로 예약했습니다. 곧 봬요 일곱 배우님. 아, 네, 공연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보내주셨어요. 0321 쓰시는 분은 10여 년 전. 인천공항 검색대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송일국 씨 혼자 출국하러 오셨어요. 제가 일하면서 봤던 연예인 중에 가장 잘생기셨습니다. 아직도 그 후광을 잊지 못해요. 조각이 걸어오는 줄 알았습니다. 나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이 TV가 사실 송일국 씨 나오면 TV에서 멋있죠. 근데 아 이거 100% 못 살리는 것 같아. 제가 오늘 또 만나 뵈니까 아 TV보다 훨씬 잘생겼다. 말씀을 하세요. 사실 배우한테 TV보다 잘생겼다 화면보다 낫다는 말이 별로 좋은 말 아니죠. 근데 TV에서 잘생겼는데 그거보다 잘생겼어요. 그런 아 단서가 붙는다. 7165 쓰시는 분께서는 학창시절에 송일국 오빠 좋아했던 제 친구 휴대폰 번호 뒷자리가 1958 19 오빠였어요. 지금도 제 뒷번호가 1958입니다. 아 정말? 아. 이게 참 재밌습니다. 이번에 우리 질문에도 브로드웨이 42번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창 지금 공연 중이시잖아요. 네. 지금 공연하고 있습니다. 너무 바쁘실 것 같은데. 아, 이 작품만 벌써 세 번째세요. 네. 맞아요. 이 맞습니다. 2016년, 2020년 그리고 올해. 네. 네. 세 번째인데 그만큼 감회도 새로울 것 같고 그리고 그 이유도 좀 궁금하고. 이게 사실 첫 뮤지컬이고요. 처음엔 사실 제가 지금 맡은 역할이 연기가 좀 더 중점이 되는 역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캐스팅이 됐겠죠. 노래보다도 노래는 이제 두 곡밖에 안 됩니다. 근데 처음에 연기는 그냥 뭐 웬만큼 했는데 노래가 너무 아쉬워가지고 처음 했을 때. 네. 근데 그때는 또 연출 외국 연출이었어요. 그래서 안무 위주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막 또 첫 작품이고 하다 보니까 근데. 두 번째 때는 그래서 이제 좀 이번엔 잘 해봐야겠다 노래를 처음인데 노래를 잘 이렇게 완성도가 높지 못했어서 왜냐면 사실 평생 애국가하고 독립군가밖에 안 부르던 사람이거든요. 그랬는데 그래서 너무 아쉬워서 다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두 번째 할 때 사실 직전에 큰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연습을 한 번도 못 나갔어요. 한 달을 누워 있었어요 그냥. 그랬다가 회복 끝나자마자 그냥 바로 그냥 연습 없이 연습 한 번 못 나가고 바로 그냥 두 번째 무대에 섰어요. 그래서 그냥 실수 없이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예. 그때도 제대로 뭘 보여주질 못했죠. 그게 너무 아쉬워서 사실 이번에는 칼을 갈고 네. 이번 세 번째는 네 그래서 사실 살도 좀 많이 빼고 네, 그리고 노래 준비도 지금 몇 년째 지금 했거든요. 그래서 몇 년을. 네, 그래서 뭐 아직 그 뮤지컬 배우분들한테 비하면야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예. 처음 했던 것보다는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그러면은 브로드웨이 이 42번가를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를 보셨던 분들에게 이번 세 번째 거 보러 오셔도 된다. 자신 있게.
이번엔 실망하지 않으세요. 이번엔 몰입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절대 실망 없을 테니까 보러 오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막 탭댄스 장면도 있고 막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탭은 없고요. 근데 워낙 화려해요. 그러니까 아, 화려해. 그렇지. 쇼 뮤지컬의 교과서 같은 작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1세대 뮤지컬 배우들을 배출한 작품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롱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예. 워낙 화려하고 재밌고 예, 내용이 탄탄하기 때문에 이렇게 롱런할 수 있지 않았나. 아까 그 주몽에 너는 아들아 너는 주몽에 꼭 나가야 된다. 왜 안 하려고 했니?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어머니께서 이 뮤지컬 보러 가셨나요? 저는 저기 첫 공 때 늘 가족 같이 보거든요. 예예예. 예, 예. 예. 어머니가 혹시 그리고 뭐 가족은 야 뭐 늘 최고의 비평 가족이니까 뭐 그날 밤 새도록 뭐 지적을 많이 받았죠. 아 지적을 하세요? 근데 그럼에도 아내가 그날 이제 가족들 이렇게 공연 보고 나서 얘기를 하는데 가족들 다 있는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를 이제 남편이지만 존경한다고. 그 이유가 사실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느리지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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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대단한 것 같다고. 예, 그런 얘기도 되게 정말 기분 좋았어요 그날. 아 예. 부럽다. 아 진짜 멋져 보이고 그렇습니다. 아 이런 체력 아까 뭐 체력 자체는 뭐 워낙에 걱정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평소에 좀 관리를 하세요? 아니면은 타고난 거예요? 피가 그런 거예요? 타고난 것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워낙 잘 찌는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꾸준히 운동을 하지 않으면 금방 쪄요. 사실 저 한두 살 전까지만 해도 세 자리였어요. 세 자리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작품 때문에 뮤지컬 때문에 지금 한 12kg 뺀 거예요. 아이고 몸무게가 나오나? 아직도 5kg 더 빼야 돼. 아~ 목표에 가려면 이제. 아 근데 또 운동하면 또 쉽게 빼시는 체질이긴 한가 봐요. 그건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좀 뭐 죽기 살기로 해야 고생을 엄청 또 해야 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사실 철인 3종까지 하게 된 것 같아요. 아 철인 3종 경기까지? 예 이것저것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아 그냥 한 번에 다 하자 그래가지고. 철인 3종 경기까지 지금 도전을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사실 슈퍼맨 돌아왔다 제가 할 때 그거를 선택한 이유가 가장 큰 게 아이들과 함께 그 저기 철인 3종 경기를 하고 싶어서 선택한 이유도 가장 커요.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동기가 되니까. 네네. 그래서 근데 그 해에 못했어요 그때. 그때 막 그때 그 사스인가 뭐 때문에 제가 취소된 바람에. 예. 그래서 방송 나가고 한참 있다가. 결국 그래서 이뤄냈죠. 아이고. 알겠습니다. 우리 못다한 이야기 3부에서도 나눠볼 거고요. 여기서 우리 송일국 씨와 함께하는 돌발 퀴즈 드릴게요. 자, 이것은 춤의 한 장르입니다. 쇠붙이가 붙여진 구두를 신고 경쾌한 소리를 내면서 추는 춤을 말하는데요. 브로드웨이 42번가에서 화려하고 흥겨운 이 춤을 마음껏 보실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송일국 씨가 직접 추지는 않지만 이 뮤지컬에서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보게 드릴게요. 1번 발레, 2번 한국무용, 3번 탭댄스. 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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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힌트? 이런 게 방송사고 아닌가요? 아니야, 괜찮아요. 힌트 딱히 없고. 힌트 이게 뭐? 다음번에 만약에 네 번째 뮤지컬이고 하게 되시면 다음번에는 원래 롤이 그렇지 않더라도. 아 제가 근데 공약으로 한 적 있어요. 탭댄스를? 영상도 있어. 예. 아, 영상도 있어요. 아 이 댄스를. 아. 네 배워서. 아 정말. 네. 그 영상을 우리 우리 허중 씨 계정에 올려야겠다. SNS 계정에. 자 우리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골라 보내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여드릴게요. 데이브레이크의 탭댄스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허재용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이맛에 산다. 오늘 의리의 남자 장군의 후예 삼둥이 아빠 그리고 이제는 누구보다 생방을 잘하는 배우 송일국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영민 님께서 삼둥이 아빠로 나오셨을 때 미혼이라 잘 몰랐는데 아기가 있는 지금에서야 일국님이 얼마나 대단한 아빠였는지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후배들이 다 얘기해요. 어, 그래요? 태어나기 전에는 그냥 뭐 그냥 뭐 제가 잔소리하나보다 하다가 막상 딱 태어나고 나면 늘 저한테 먼저 달려와서 그래요. 어떻게 키우셨어요?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아 소다미님께서는 라디오를 통해 일구 오빠 목소리 들으니까 제 심장이 탭 댄스를 추네요라고 또 보내주셨고 표현이 너무 멋있다. 이재현님은 송일국 씨 이야기 듣는 거 너무 재밌어요. 말씀 잘하시는데요. 생방송 무서워하지 마시고 자주 나와주세요라고 또 보내주셨어요. 자주 불러주십시오. 아유 예.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어, 앞으로 저기 희애 씨랑 애지중지 뉴스 매일 하실래요? 저희야 뭐 예 너무 좋습니다. 1995 쓰시는 분께서 송일국 씨는 진짜 변함이 없으시네요. 이제는 삼둥이들이랑 있으면은 사둥이라고 부를 것 같아요. 그만큼 젊어 보이세요라고. 아니 아내가 이 얘기 들으면 정말 웃겠네요. 어. 늘 아들 내 키운다 그러거든요. 아내가. 아들 내 키운다고. 네. 얼마 전에 미세스 다우파이어 보는데 아내가 펑펑 울더라고. 왜 이렇게 우냐고 그랬더니 그 엄마한테 감정이 입돼가지고 그냥 거기 아빠가 철없는 아빠거든요. 예. 딱 제가 그렇거든요. 아. 아내가 그 뮤지컬 보는데 펑펑 울더라고요. 또 그렇게 울기까지. 지금 또 그 삼둥이 이게 최근 사진인가요? 그렇죠. 진짜 키 크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하, 유전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유전이 유전이 무서운 겁니다. 아무도 못 속여. 엄청나게 큽니다. 벌써 신발 한 265. 265? 아이고 네. 대단합니다. 어, 지금 몇 살이죠 그러면은? 지금 4학년이요. 초등학교 4학년. 어, 초등학교 4학년들이 이거요? 새놈 다 각자 반에서 제일 크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제일 뒷자리. 아 제일 요즘에는 키순으로 뒷자리 안 하나? 아무튼 그 네. 제일 크다. 아이들 예, 중에서 각자 반에서 제일 크긴 하더라고. 오이고 누가 어 제일 많이 아빠를 닮은 것 같아요? 성격이나 이렇게 뭐 하는 거 보면 만세가 저 제일 많이 닮은. 만세를 많이 만세가 네, 엉뚱하고 엉뚱해. 숙제하는 거 너무 싫어하고. 어 이거 궁금하다. 혹시 아이들이랑 함께 슈도를 같이 보신 적 있나요? 그럼요. 유튜브로. 어 제가 자주 봐요. 자주 봐요? 심지어? 전 제 인생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 영상이 아~ 아이들 가장 이쁠 때 모습이 대한민국 최고 촬영팀과 편집팀이 붙어서 그걸 제작을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말하자면. 예. 그게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 그러니까 막 우울하고 힘들 때 그거 보면 어. 늘 힐링이 돼. 애들은 뭐라 그래요? 같이 보고 있으면. 애들은 별로 안 좋아해. 별로 안 좋아해. 그때도 재밌게 봐주긴 해요. 근데. 아 재밌게 봐요. 제가 보면은. 진짜 잘했어요. 막 그러고요. 어, 아 기억 잘 안 나나 보다. 네, 기억은 아, 아직 안 나. 그렇겠지. 어 정진건님은 어 뮤지컬 속에서의 노래 요거 한번 부탁드리셨고 403이 쓰시는 분은 아까 그 독립군가 말씀하셔가지고 그런지 독립군가를 청해 주셨는데 둘 중에 아니, 하나를 사실 어 제가 뮤지컬 하면서 노래를 시작한 거지 그 전에는 예. 애국가하고 독립군가밖에 그러니까. 몰랐거든요. 예. 저기 대한민국 만세한테 독립군가는 자장가였어요. 제가 아는 노래가 없으니까 자장가를 독립군가를 불렀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대한국 독립군의 다시 제대로 에코 깔아드리겠습니다. 자 제대로 불러야 돼. 신대한국 독립군의 백만 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을 내가 아느냐 삼천리 삼천만의 우리 동포들 건질이 너와 나로다. 여기까지. 독립군가 처음 들어봐 우리 3년 넘게 하면서. 아 오늘 뜻깊은 날입니다. 야 멋있다. 아이들이 이거를 자장가로 들었다고요? 네. 아이고. 어 그러면은 그거 가끔 궁금하던데 아이들이 자장가로 들은 노래를 지금도 기억하나요? 기억해요. 대박. 이게 아, 따라 불러요. 아, 아 따라 불러요. 네. 너무 신기하다. 방송 그 찍었던 거는 기억 못해도 이 자장가는 아, 노래는 기억해. 왜냐면 늘 자장가였으니까 저한테. 매일 자장가였으니까. 네, 늘 듣던 노래니까. 신기하다. 어, 김근희님께서 어, 이 육아 비법을 질문하셨고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에서 공부 말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부분이 어디인지라고 아, 질문을 하셨고 저 이 질문 정말 많이 받거든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 잘 키워요? 뭐 어. 육아가 어떻게 돼요? 근데 사실 저도 몰라요. 그래서 어. 저도 사실 오은영 선생님 그걸 굉장히 많이 참고하고 아, 예, 있고 오, 봤어요. 예. 전 지갑에 넣어뒀구나. 예. 그 10계명 이렇게 오은영 선생님 말씀 같은 거. 아. 저도 잘 모르니까. 예. 저도 처음이잖아요 사실. 어. 근데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니고 예. 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어. 육아보다 더 중요한 거. 어. 그거는
부부가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부가 먼저 행복해야 돼요. 네. 그럼 아이들은 전 적어도 중간은 따라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 그러기 위해서 어? 여러 가지 제가 방법을 찾은 게 어? 아내한테 이제 존대 하려고 노력하고. 네. 처음부터 존대하셨어요? 네. 결혼한 처음부터?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싸울 일 무궁무진하잖아요. 부부 살다 보면. 근데 이제 서로 존대하다. 요즘은 사실 뭐 존대도 아닌 것이 반말도 아닌 것이 애매한데 그다가 이제 서로 화나면 극존칭으로 바뀌어요. 그렇지, 그렇겠죠. 여보님, 잠깐 얘기 좀 하시죠. 거기다 대놓고 뭐라 그래요? 야, 너 얘기 좀 해. 그러면 뭐? 네가 이러지. 근데 여보님, 잠깐만 얘기 좀 하시죠. 그러면 거기다 아, 네네네. 예, 얘기하세요. 이러지. 그러니까 적어도 그 본질을 벗어나서 그 서로 감정 싸움까지 가진 않는 거. 그렇지. 화가 더 심한 말을 키우고 불러일으키는 그런 효과는 사라지겠네요. 네. 아니 지금 이 김근희님뿐만 아니라 정말 수많은 분들께서 이 아이들을 키우는 뭐 노하우나 아니면은 뭐 교육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 여쭤보시는데 지금 이 말로 다 그 정리가 되네요. 아 이거 제가 또 후배들 특히나 남자 후배들한테 해주는 얘기가 하나 더 있긴 한데. 따로 또. 저도 사실 돌 될 때까지. 예. 그러니까 제가 애들 태어나기 전부터 아내한테 이제 했던 말이 있어요. 왜냐면 돌 될 때까지 내가 책임을 지겠다. 적어도. 근데 막상 이제 하다 보니까 아내하고 계속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사실 아이들 태어나기 전에 아내하고 다툼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4년 동안. 예. 근데 태어나고 나니까 정말 무궁무진해지더라고. 근데 나는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계속 그치. 아내가 짜증나고 내고 막 화내고 그래서 아, 나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는데 왜 이렇게 몰라주지 했거든요. 그다가 돌 될 때쯤 깨달음을 얻었어요. 어? 돕는 게 아니에요. 내일이라고 생각해야 돼. 아, 돕는다고 그렇게 돌 때쯤 돼서 내 그 생각이 바뀌니까 그다음부터는 안 부딪히 좀 덜 부딪히게 되더라고. 안 부딪힌 것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남자들이 다 돕는다고 생각해요. 내일이 그렇지. 아니라. 근데 내가 후배들한테 항상 해요. 이거는 아내는 그냥 아이가 그러니까 이 임신 동안 아홉 달 동안 고생하고 애를 낳는 것만으로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고 키우는 건 네 일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안 부딪히게 될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다 할 수 없잖아요. 결국 그럼에도 아내가 다 하잖아요. 근데 내가 할 일을 지금 아내가 돕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미안함이 배게 되거든요. 네가 할 일인데 네가 한 것뿐이야가 아니라 그렇지.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아내가 도와준 거니까 아 여보 고마워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러니까 표현이 달라지니까 확실히 덜 부딪히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네, 그러니까 그 깨달음을 얻고 나서 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 아내의 짐을 덜어준다라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애초에 내 일이라고 예. 완벽하게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아내는 날 돕는다고 생각하면 아내는 그러니까 출산하는 것까지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고 키우는 게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부딪히게 되더라고. 그 뮤지컬 끝나고 이런 그 어떤 상담 예능을 하나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나도 잘 몰라요. 매우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 나도 잘 몰라요. 아 최영수님께서 명언이시라고 아,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아닙니다. 정말 아니요. 맞는 말씀이라고. 저도 잘 모릅니다. 천미자님께서 말 속에 아내와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 뚝뚝 떨어져요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이야, 이 참 대단해 보입니다.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송혜옥 씨가 유동근 선생님하고 인연이 좀 깊다고. 아주 깊죠. 아 그래요? 제 사실 엄청난 팬인데. 그 전에 그 먼저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밖에서는 잘 모르는데 어머니가 그러니까. 후배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되게 유명하셨어요. 방송국에서. 김호동 선생님이. 네, 그래서 그러니까 신인들 이렇게 하다가 좀 막히거나 그러면 다 어머니한테 보내서 좀 가르쳐달라고. 어이구. 유동구 선배가 용의 눈물 하실 때도 새벽 2시, 3시에 대본보다 막히면 방송 중인데 저희 집으로 오고 하셨어요. 대본 연구하려고. 왜 그러면 PD들이 그랬을까요? 그 워낙 어머니가 무서우셔서? 잘 가르치시니까. 잘 가르쳐서. 네. 아. 그리고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은 게 그때 이제 막 그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은 정치인으로도 많이 알고 계신데 저는 보면 되게 안타까워요. 그때 한창 바쁘실 텐데 이제 정치인으로 집에 이렇게 우연히 오랜만에 근데 이제 결혼한 다음이긴 한데 오랜만에 이제 어머니한테 갈 일이 있어서 밤늦게 그 새벽에 딱 갔는데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시잖아요. TV 드라마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어머니 내일 또 새벽부터 나와서 바쁘신데 빨리 주무세요 했더니 어머니 말씀이 야 내가 이거 좀 보고 싶어서 보는 줄 알아?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보는 거였으니 무슨 말인가 했더니 연기도 트렌드라는 거죠. 가물지 내가 않기 위해서. 네, 저 트렌드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정말 뼛속까지 배우이신 분이에요. 어머니 보면 이렇게 잠깐 외도하신 게 되게 안타까워요 제 입장에서. 그러니까 시청자 집안에 대한 것 때문에. 네, 아무튼 근데 그렇기 때문에 유동구 선배하고 어렸을 때 봤어요. 왜냐면 어머니한테 늘 배우셨었으니까. 와서 배우러 왔으니까 집으로. 네. 아. 결혼도 그래서 두 분이 저희 집에서 데이트하셨어요. 어 정말요? 네. 유동구 씨가요? 네. 저희 집에서 배운다는 핑계로 두 분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아이고. 연애도 하고 하셨어요. 아니 아 이거 어디서 나 처음 들어보는데? 제가 진짜요. 많이 찾아보거든요. 유동구 선생님 좋아해가지고 근데 아 그랬군요. 네 아무튼 근데 그때 용의 눈물 하실 때인데 예. 그때 제가 특별하게 이제 뭐 일이 없으니까 어머니 배우 뭐 꿈도 안 꿀 때예요. 근데 어머니 이제 피곤하시니까 운전해드리려고 이제 주차장 그때 경복궁 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주차장에 기다리고 있는데 나오시더라고요. 같이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유동구 선배가 날 딱 보더니 엄마 엄마 네 인물이 엄마 배우 하겠다 엄마 딱 그거 쑥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 말에 딱 꽂혀가지고 방송국 공채 시험 봤는데 뻔한 얘기긴 한데 예. 또 그게 또 딱 돼가지고 아 정말 한 번에 네, MBC 공채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제 동기가 그래서 홍은희 어. 박솔미 씨 이렇게 아. 저는 늦깎이로 들어갔고 어. 은희는 그때 딱 그 나이에 예,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아. 아니 방금 백일섭 씨 아니었어요? 아니면 주현 씨 같기도 하고 아 유동구 씨가 처음에 약간 불을 질렀군요 그러니까 네, 저한테 두 번의 기회를 주신 게 어. 사실 그리고 슈퍼맨 돌아갈 때 할 때도 진짜 고민 많았어요.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아내는 좀 반대가 좀 심했고 근데 저는 아 이거 저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는데 아내가 마지막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당신하고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게 유동구 선배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그분의 의견에 따르겠다라고 딱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전화 드렸죠. 근데 첫 마디가 해야지. 해야 돼.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해. 그게 첫 마디셨어요. 그 말에 사실 힘을 얻어서 슈퍼맨 하게 됐는데 그게 그렇게까지 대박 날 줄 몰랐죠. 저한테 제 인생 정말 두 번의 기회를 주신 그 이유는 말씀 안 하시던가요? 아마 저를 어렸을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아~ 제 성격이나 이런 걸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아~ 저 진짜 어렸을 때부터 봤거든요. 그러니까 잘 될 거라고 생각나 보다. 네. 아, 이 프로가 저희 지금 저희 저만 애들 그러니까 저희 애들 어. 그러니까 지금 나이 때부터 저를 보아줬으니까 아~ 저에 대해 정말 많이 초등학생 나이 때부터 네. 잘 아시죠. 진짜 깊은 인연이네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유동구 선생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자주 연락 못 드리고 죄송합니다. 얼마 있다 공연하시는데 공연 꼭 보러 가겠습니다. 아이고 아 예매했습니다. 어? 선배님 공연 예매했습니다. 어떤 공연이에요? 아 레드라고. 레드. 예. 네. 저 지금 사실 예술의 전당 저는 토홀에서 공연하고 있고 밑에 자유소극장에서 며칠 있다가 이제 공연 시작하십니다. 아이고. 홍보도 이렇게. 역시 듬직한 후배 역할까지 함께하셨습니다. 사실 아까 그 광고 나갈 때도 한번 여쭤봤었는데 이 아무래도 유실주 장군의 후예이기도 하고 그런 어떤 이 뭐랄까요 어렸을 때부터 이 가문의 일원으로서 느껴온 무게감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라도 아이들한테 좀 더 뭐 어떤 역사 교육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가르치고 그러는지 한번 여쭤봤었는데 의외의 답변을 해주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뭐 이렇게 어머니한테 배우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냥 당신이 몸소 실천하는 걸 보고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그게 제 몸에 배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희애랑 인연이 됐던 그 청산 역사 대전정 사실 10년 하면서 저 처음에 진짜 도살장 끌려가는 기분으로 갔거든요. 처음엔 하기 싫었구나. 네. 그 누가 가고 싶겠어요? 고생하는데. 아. 근데 그거를 몇 년 막 10년 넘게 하다가 보니까 저도 모르게 철이 든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사실 저 제가 배우로 사실 이름 석자 이렇게 알리기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전 제가 운이 좋아 사실 이렇게 된 줄 알았는데 이걸 다니다 보니까 아 조상이 잘 살아줘서 그 덕을 내가 보는구나. 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근데 사실 지금 뭐 난세가 아니잖아요. 뭐 총칼 들고 싸울 일도 없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답해 드려야 되지. 그러니까 전 제가 내린 결론이
내가 꾸린 가정을 가장 행복하게 꾸리고 사는 것이 어떤 가장 큰 애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말씀이세요. 해서 네. 내 첫 번째 인생의 목표가 아내한테 좋은 남편. 아내에게 좋은 남편. 두 번째가 자식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 그리고 세 번째가 내일에 그냥 충실하며 사는 거. 그게 내 인생의 목표예요. 아, 멋있다, 멋있다. 진짜 멋있는데. 당연한 건데. 아니야. 제가 네,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멋있는데 한 가지 좀 걱정이 되는 거는 길에 침뱉어 본 적 있으세요? 있어요, 없어요? 왜 없겠어요? 아, 있어요? 어, 근데 아니, 눈치 많이 보이죠. 그런 거에 대한 이 압박감 같은 게 어렸을 때부터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외국 나갔다 오면 아내랑 늘 비행기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우리 이제 지금은 좀 올라갔지만 600불 넘으면 이제 다 세관 신고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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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게 몇 달러만 오버가 돼도 다 영수증 신고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그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몸에 배게 되는 것 같아요. 집안에 대한 그런 것도 더구나 또 아내까지 이제 공직자 신분이다가 보니까 이게 사실 배우로서는 사실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겠지만 단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배우는 사실 자유로워야 누구보다도 되는데. 자유로운 영혼이어야 함에도 어떤 그런 근데 그건 또 제가 저한테 또 숙제겠죠. 이겨내야 할. 이겨내야 되는. 그러니까 뮤지컬 공연 이런 것들이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 긴 시간을 두고, 긴 시간을 두고 이게 연구할 수 있으니까. 연구도 하고 또 무대에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여유가 그렇죠. 되니까.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서성현님께서 송일구님 TV보다 라디오가 체질이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진짜 술술 말씀 잘하시네요. 아니 오늘 덕분에 제가 이 생방송 울렁증을 극복한 것 야, 같아요. 야 대박. 대박. 자주 나와야겠네. 오늘 드디어 희애야 고마워. 극복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좀 궁금한데 방효빈님께서 아 시간 없는데 아무튼 방효빈님께서 송일구님 아니 사실 저 아들쌍 딸 쌍둥이 낳고 저는 딸을 낳고 싶었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딸 셋을 원래 이름도 지어놨어요. 이름 어떠냐 그게 질문이에요. 우리나라 우리랑 나라 딸 셋이면. 쌍둥이 나와서 이름을 우리나라 셋이면 셋은 생각 네. 셋이면 어떻게 잡아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 만세 대한민국 만세 자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벌써 시간이 이렇게 정말 순식간에 갔고 개인적으로도 너무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끝으로 우리 팬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니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종종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다음에 꼭 또 나와주셔야 돼요 아예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나오겠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돌발 퀴즈 정답 3번 탭댄스였고요 당첨자 명단 선곡표란에 올려놓겠습니다 이 맛에 산다 오늘 정말 멋진 남자 배우 송일국 씨와 함께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